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어떤 배역을 맡든 굉장한 울림을 주지만 어느 한 캐릭터에 고정되지 않는 대단한 배우, 뮤지컬 미세스 다우파이어의 배우 정성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 예, 잘 보이시죠? 네, 예, 정성화입니다. 오늘 보니까 네. 이 보이는 라디오가 특히 SBS는 네. 얼굴이 얄쌍하게 나와요. 맞아요. 화면을 막 조명을 네. 막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오전에 아주 편안한 방송입니다. 아, 네. 밝게 밝게 또 해드립니다. 네. 원주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와, 오늘 정성화님 나오신다고 해서 일렬 대기하고 있어요. 어제 일렬에 계시는 모양이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성화 배우 나오시죠. 아주 오래전 부산에서 하이라 씨와 함께 하셨던 뮤지컬 굿바이 걸. 와, 그게 언제 쪽이냐. 보러 가셨었어요. 성화님 실물로 영접했는데 실제로 뵈니까 너무 잘생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TV에서 보는 것보다 이래서 실물로 봐야 하는구나 했어요. 네, 회원님이. 네, 이혜원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은영님이요. 오늘 뮤지컬 배우 정성화님 나온다고 해서 진짜 기대 중입니다. 네. 몇 년 전 정성화님 나온 킹키부츠 봤었는데 네. 감탄했잖아요. 왜 정성화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킹키부츠. 아, 정말. 네,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그 경쟁을 하고 있죠. 네. 재밌었어요. 그 공연에서 아 그건 지금 제가 안 합니다. 막 이러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예전 친정 팀이었는데. 아 프레옴님이 태어나서 처음 혼자 본 뮤지컬이 레미제라블이래요. 그때 정성화님이 연기한 장발장의 매료가 돼서 3시간이 네. 후딱 지나갔던 기억이 있대요. 너무 재밌게 봐서 책까지 찾아 읽었다고. 대단하시네요. 뮤지컬하면 정성화라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이 뮤지컬을 보고 전 뮤지컬을 보고 운 게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레미제라블이. 네. 보는데 연기하신 걸 보는데 막 눈물이 났었어요. 네. 정말 멋진 작품이죠. 네, 아유 예. 너무 멋지셨어요. 뮤지컬 배우 하면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 중에 하나가 장발장이거든요. 그리고 장발장이랑 역할을 맡으면 네. 이제 외국에 있는 연출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연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항상 장발장에 있었다 그러면 좀 달리 보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뮤지컬 연기를 위해서 그래서 레미제라블 때 레슨을 받으러 런던까지 또 가셨다고요? 아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런던 하면은 굉장히 그 이렇게 레슨하시는 여러분들도 역사와 전통이 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 달 반 정도인가 시간을 내서 갔어요. 한 달 반 연습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좋아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가서 내가 문제점이 뭔지 좀 파악하고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 3, 4주 정도 그분한테 고정적으로 레슨을 받고 그리고 중간에 뭐지 왕립 학교가 있어요. 네. 영국 왕립예술학교. 거기 청강도 들어가서. 예,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아, 정말요? 네네, 영광스럽게. 그래도 예, 너무 좋은 경험이셨겠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이제 레슨 선생님들하고 연습을 좀 했었죠. 왜냐하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컬적인 그 퀄리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제 음이탈에다가 아주 그냥 뭐 그렇게 굉장히 그 좀 뭐 재앙이 펼쳐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시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관객 여러분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네. 무대 위에서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예, 눈물이 나나 봐요. 예. 그 고통이 느껴져가지고 네, 정말 막 가슴을 울리는 뮤지컬이었어요. 정말. 맞아요. 네. 기대하죠. 네. 6181님이 뮤지컬의 왕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고 보는 배우 정성화님 나오시는군요. 정성화님은 소화하지 못할 역할은 세상에 없는 것 같다고. 정말로 진짜 이번 뮤지컬을 보고도 느꼈습니다. 네. 아 정말 소화하지 못할 역할 네.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이역 이런 거 아, 예. 그런 것도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보다 이게 네. 누울 자리를 잘 네. 보는 배우예요. 아. 아유 너무 겸손하십니다. 1182님이 네. 고등학교 때 선생님 흉내를 잘 내서 예능 장학금까지 받으셨다고요. 아 네네네. 그 고등학교 때 네.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대건고등학교라는 네. 곳을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예능 선배님이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장용 선배님께서 네. 코미디언 네, 개그맨 장용 선배님께서 지금 유일한 선배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도 이제 2호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 흉내를 막 내고 다니고 학교 축제에서 막 이렇게 MC도 보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저 친구를 2호로 키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 그런데 가려면 학원 같은 데 다녀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내가 동문회를 설득해서 네. 이 동문회의 어떤 그 장학금 같은 걸 조성해 볼 테니 그 돈으로 학원을 다녀라. 어머, 학원비를 주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인천이었는데 네. 서울까지 지하철을 타고 와서 학원을 갔다가 뭐 그렇게 했었어요. 와, 덕분에 지금 정성아 씨가 네. 이렇게 아, 너무 인재를 정말 잘 알아보시는 정말 선생님이네요. 네, 근데 그 장학금으로 정말 학원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으니까 네. 예, 거기서 뭐 신기하기도 했고 선생님들한테 정말 많은 걸 배우기도 했고 연습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은사님이시네요. 네, 네. 5993님이 네. 정성아 씨가 하이라 씨랑 연인 연기를 해서 최수종 씨가 질퇴했단 방송.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다. 아까 너무 오래됐잖아요. 예. 어허. 최수종 선배님한테 연락 네. 받은 건 없고요. 그냥 이제 왜냐면 연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매번 오시니까. 아, 어머. 예, 하이라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굿바이 걸이라는 작품인데. 네네. 이게 전국 순회 공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작품이거든요. 닐 사이먼이라는 그 네, 작가 맞아요. 아시죠? 네.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글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저 그것도 봤어요. 그때 같은 소속사라가지고 선배님이랑 그 하이라 선배님이랑 예, 뮤지컬 하신다 그래서 봤었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그 배우의 이야기예요. 네네. 배우의 이야기인데. 그러는데 이제 최수종 선배님이 매번 연습할 때도 오고 공연할 때도 오시고 갑자기 뭐 짠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야 진짜 사랑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도 또 연극하시던데 네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3004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다고 들었다고. 그래요? 네. 이 낭설인데요. 책을 많이 예전에 조금 읽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나이 먹으니까 노안이 와서 그런지. 책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끔 이렇게 네, 누락이 예. 되는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봤던 책 중에서 네. 지금 누구한테 추천하라고 하면 가을이니까. 예, 그 책은 꼭 추천해요. 어떤 피천득님의 인연이요. 와, 너무 예, 좋죠. 그거는 뭐 예전이든 앞으로든 네. 예, 그건 꼭 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네. 가끔 어디 산책로를 걸으면 네. 그런 게 막 써 있어요. 피천득의 인연 같은 그러니까요. 거는 바닥에도 이렇게 조명으로 요즘에는 해놓더라고요. 반포천 가면. 기가 막히잖아요. 네, 뭐 구절구절이 막. 네. 왜 그런 것, 우리 성경책 같은 거 이렇게 아무데나 쫙 피면 거기서 그걸 보고 감명받듯이 이 책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쫙 피면 그날 오늘의 운세처럼 맞아요. 이렇게 나한테 그냥 확 꽂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되게 그 시련을 당할수록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네, 요즘 이게 좀 유행인가 봐요. 유행이 지나갔는데 예, 요즘에 우리 작가님들이 미세스 타우파이어로 그 인터뷰나 네. 아니면 이런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밸런스 게임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여기도 하는군요. 약간 그래서 질문도 약간 올드할 수는 있는데 재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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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친구에게 연락할 때 문자가 뭔가요? 톡 아니면 뭐 문자 아니면 전화 하나 둘 셋? 문자요. 네. 네. 가족을 초대한다면 첫공 막공 하나 둘 셋. 아 첫공. 아 오? 첫공이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0대 30대 하나 둘 셋. 30대. 오 캐릭터를 위해 10kg 체중 조절을 한다면 증가 감소. 감소. 하나. 오. 네. 평생 둘 중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맥주 콜라. 아 당연히 맥주. 네. 안 드시는 분 말고는. 네. 아오. 아니 그 친구한테 연락할 때 그 네. 요즘에는 그 전화를 그 아무 때나 막 하고 이러면 네네. 어쩌다가는 이렇게. 신뢰가 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하선 씨랑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이 계통에 일이라면.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맞아요. 근데 집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문자로 이제 용건을 남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전화가 예. 조금 전화하면 같아요. 끊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건 마상 입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가족을 초대한다면 첫 공
공이에요? 보통 첫 공을 잘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요, 그 이 첫 공의 의미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오. 연습할 때 첫 공을 향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첫 공이 막공 같아야 돼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첫 공이 이제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네. 모두 다 이렇게 좀 그 격앙돼 있을 때예요. 마음이. 관객도 열정이 그렇고, 넘칠 우리도 때 우리도 그렇고 뭐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이 막 안아주고 막 이럴 때예요. 예, 너 해냈구나 뭐 이럴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환희에 넘칠 때라서 근데 가족이 그런 모습을 보면 좋아하겠죠. 네. 와, 적공을 향해서 네, 연습을 하신다고. 좋아합니다. 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30대라고 하셨어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네, 20대 때는 뭘 몰랐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던 예, 것 같아요. 예,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아도 이제 그거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0대 되면 네. 이제 의미가 점점 찾아지잖아요. 맞아요. 예, 40대 그렇죠. 되면 이제 아쉬워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30대로 들어가면 참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잘 놀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캐릭터를 위해 10kg 체중 감소를 더 택하셨습니다. 다이어트 되게 잘하시나 봐요. 아니, 잘하는 건 아닌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입금 다이어트라고. 네, 맞아요. 입금이 되면 해야죠. 네, 그러면 또 해야죠. 그 왜 그 제가 뮤지컬 영화를 한 편 찍었는데 네. 이제 곧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수도 있는 네, 예, 영웅이라는 작품을 영웅. 찍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 작품 찍을 때 제가 86kg였는데요. 네. 처음에 제의를 받을 네네. 때. 네.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살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뺄까요? 그래서 뭐 네가 생각할 때 안중근 의사님이랑 많이 닮은 정도로 빼라. 네. 그래서 제가 16kg를 뺐어요. 근데 그때 와. 이제 공연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감소를 하면서 이게 체중 감소를 하니까 이게 처음엔 되게 힘들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살이 쭉쭉 빠져가잖아요. 그게 또 재밌어요. 예, 고통스럽긴 하지만 희열이 있죠. 희열이 있죠. 그래서 못 먹어요. 예, 아까워서. 예, 그러다가 이제 무대 위에서 싶죠? 맨 마지막 씬에 잠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네. 공연할 때. 아, 영웅 저는 지금 비하인드로 굉장히 잘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많이. 아, 씻고 쓰셨어요. 네, 잘 나왔다는 거죠. 네, 기대가 네,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긴 뭐 우리나라에 지금 그 뮤지컬 영화가 없었어요. 맞아요. 예, 있기는 있었는데 관객 여러분들에게 이제 폭넓은 선택을 받은 영화들은 많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이 영화가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라는 소문이 막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소문이 현실이 됩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신청곡 하나 들어볼 건데요. 네. 올슈겁에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이유는? 아, 지금 요 시간대에 네. 이 음악 들으면 참 좋으실 겁니다. 네, 네. 이게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네. 제가 올슈겁이라는 뮤지컬을 했었어요. 네네. 2007년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예,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가지고 만든 네. 뮤지컬입니다. 네. 예,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Can't Help Falling in Love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뮤지컬 미세스 다우파이어의 배우 정성화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정성화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역시 너무 좋아요. 아, 중간에 광고 나가는 동안에 네.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참 괜찮네요. 네. 재밌죠. 예, 예. 아,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니까요. 아니요. 네. 저는 진짜 박하선 씨를 개인적으로 연기자로서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박하선의 시네타운 그 이번에 그 나가게 됐다고 해서 네. 막 너무 좋아했어요. 오, 아, 얼굴 뵙는구나. 오, 세상에. 예, 예전에 제가 이제 영화에서 네. 잠깐 제가 이제 잠깐 단역으로 뵀어요. 출연했을 때 잠깐 네. 뵙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 이후로 이제 TV에서만 서로 아니면 무대 바깥에서만 서로 보다가
이렇게 직접 상봉하게 된 겁니다. 네네. 전 진짜 정말 저는 정말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님이세요. 전 정말 제일 좋아하는 배우세요. 감사합니다. 또 명절이네요. 네. 아, 수연님이 토요일에 미세스 다우파이어 공연 네. 보고 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고 네네. 저도 아이들 데리고 오는 가족들까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막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남녀노소 실컷 웃고 즐겼다고 혼자 갔다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11월 5일 저녁 공연 네. 온 가족이 보러 간대요. 진짜. 네. 사실 그 뮤지컬 공연이라는 게 네. 이제 그 뮤지컬의 정통성을 따르는 공연들도 있고 예. 근데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 볼 수 있는 공연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우리 작품은 이제 후자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객석 분위기가 좀 가족적이라고 할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막 기립박수 치시고. 예. 예. 너무.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네. 무대 위에서도 되게 행복해요. 진짜 할 맛이 난다고 할까요? 아 네, 너무 그렇습니다. 관객분들이 너무 세련돼서 좋았어요. 너무 박수도 잘 쳐주시고 기립박수도 쳐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물론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시지만 너무 요즘 관객분들 퀄리티가 정말 더더더더 날로 예절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립박수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제 그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뮤지컬을 좀 보신 여러분들은 끝나고 나서 와 자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일어나서 박수를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네. 뒤에도 쫙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시야를 가리니까 다시 안 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 앉으세요. 이러세요. 아니, 정말. 안 보여요. 어머, 뭐 이럴 진짜.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 공연은 또 안 그러시더라고요. 예,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 쳐주시고 다 너무 즐기면서 해서 하고. 여기가 무슨 인도의 극장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네. 서스럼 없이 네. 예, 공연을 볼 수 있다. 네.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재밌다고 네. 난리가 난 미세스 다우파이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뭐 아마 동명의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니엘이라는 역할로 나와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애들한테 저 100점짜리 아빠예요. 맞아요. 애들한테 정말 너무 애들과 함께 애들처럼 놀고 재밌게 해주는 사람인데. 네. 와이프에게는 정말 0점짜리 남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집안의 모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다가 와이프가 못 견디고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네. 근데 이혼을 하자고 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법원이 양육권 전권을 와이프한테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 애들을 못 보게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을 보게 될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분장을 하자. 왜 분장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직업이 성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목소리도 완벽하게 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분장을 할머니 분장을 해서 유머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게 또 걸리게 되죠. 네, 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이제 아이들을 다 뺏기게 되는데 이 뺏기게 된 이후에 이 과정들이 아주 훈훈하고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과정입니다. 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아마 영화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영화적인 언어로 이제 뭐 이 작품을 표현했지만 네. 뮤지컬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변하기까지 분장쇼.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하는 탭댄스. 그다음에 이제 엄청난 양의 대사들. 예, 이런 거 저는 굉장한 종합 예술이 펼쳐지는 작품이고. 네. 그리고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바로 용서와 화해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가족을 용서하고 가족을 가족끼리 화해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요즘에 혐오 그다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진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마음을 환기시켜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오셨냐면 이 영화 미세스 다우파이어 얘기하면서 아니 공연을 보는데 1부가 끝나고 뒤에서 아주머니들이 근데 나 이거
아는 얘기가 또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영화니까 좀 헷갈리셨나 봐요. 그런 분들한테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저도 네. 봤는데 네. 이게 과연 지금의 세대에도 맞을까 이 이야기가 저 할머니 분장이 괜찮을까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분장도 너무 완벽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네. 요즘에 많은 모양의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 대사들도 너무 정말 주옥 같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극중에서 아빠가 변장한 미세스 스타파이어 할머니 이렇게 1인 2역을 표현을 하셨는데 와 목소리 연기 조금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합의가 된 거죠.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영국 쿠커햄에 있는 스미스 시댁에서 15년 동안 돌봄 도우미로 일을 했어요. 저기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애들이 평생 애들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정말 미세스 아빠의 할머니고 너무 진짜 깜빡 속을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와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걱정이 된 게 목은 안 쉬셨어요. 아 제가 이제 그건 좀 장점인데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약간 강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덜 쉬거나 쉬어도 회복이 좀 빠른 편이에요. 와 그렇게 변조를 하셔도 괜찮으셨구나. 네 괜찮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저는. 예, 예. 너무 걱정이 됐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걱정은 됐지만 저희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공연을 보시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네. 러닝타임이 165분이에요. 네. 와 이때 30번 가까이 의상 체인지를 하시는데 아니 힘들진 않으세요? 공연도 굉장히 길어요. 30번이라기보다 정확히 세보니까요. 한 18번 네. 정도 되더라고요. 아 18번. 근데 그것이 이제 무대 위에서도 갈아입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막이 있는데 그 막에 들어가면 다른 걸로 바뀌어서 반대쪽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땀 엄청 나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보다 퀵 체인지 정말 잘하는 배우거든요 오. 바로 이전 작품이 젠틀맨스 가이드라는 작품이었어요 1인 9역이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한 역할이 끝나고 들어가서 5초 만에 갈아입는 그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마스크를 쓰지 않거든요. 네. 이 할머니 마스크. 이 할머니 마스크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끌어야 되니까. 네. 그것도 잘못 끼면 마이크가 떨어지거나 이러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끼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네.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정말 보는데 그걸 무대에서 막 하시니까 거울도 없고. 예. 거기에다가 그 할머니 그 쉐입을 나타내주는 그 네. 왜 소몸 모양의 그 막. 있잖아요. 그 수트 네네. 그것도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옷 갖춰 입고 신발 신고 네. 와 근데 그 신발이요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또 예, 그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보는 저희는 그래서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고생을 하시니까. 하긴 그렇더라고요. 네, 남이 고생하는 거 보면 미국의 한 연출가가 하신 얘기인데 네. 배우가 고생을 해야 관객이 네. 즐겁다. 맞아요. 미세스 스타파이어에도 네. 어마어마한 배우분들이 또 나오십니다. 뭐 아, 그럼요. 네, 우리 네, 뭐. 박준면 씨 식구인 박준면 씨도 나오고 그렇죠. 임창정 씨, 양종문 씨, 네. 신영숙, 박혜나, 김다현 씨, 김산호 씨 나오셨는데 예전에 네. 김다현 씨랑 작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굉장히 헌칠하셔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리즈를 갱신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몸 좋은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아주머니들이 아주 너무 좋아하시 뒷얘기인데요. 이제 그 공연장 가면 항상 먼저 와 있어요. 오. 일찍. 그래서 몸에서 역기가 손에서 역기가 떠나질 않아요. 아, 그렇게 또 노력을 네, 계속해서 대단하십니다. 네. 공연도 힘드실 텐데. 네. 네. 아, 참 배우분들이 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박준면 씨가 시네타운 고정 게스트입니다. 레미제라블 이후에 10년 만에 함께 공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너무 네.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박준면 씨랑은? 준면 씨만 보면 서로 웃음 참느라고 죽어요. 아니 서로 웃겨가지고 예. 무대 위에서 좀 힘듭니다. 이번 공연에도 잠깐 한번 참으셨는 거 봤는데 너무 저희는 또 재밌더라고요. 예, 아 네. 정말 대단한 배우예요. 네. 예. 제작진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김동연 연출, 김문정 음악 감독님의 네, 번안이 네. 와 영화계에서도 유명하신 황석희 번역가님이신데 네. 와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말맛이 너무 있었어요. 대단하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되기까지. 네.
예, 미세스 다우파이어의 이름이 어떻게 탄생됐는가는 이제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리기가 재밌었어요. 좀 그런데, 예, 그것이 황석기 번역가님의 네. 아주 번뜨기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너무 최고였어요. 이 작품의 아니 뭐 그야말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예, 이분 아니면 할 수 없는. 요즘 용어들, 요즘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딱 그걸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다들 네. 빵빵 터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번역가님께서 이제 쓴 글들이. 예를 들면 이거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배우님들께서 좀 알아서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좀 풀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와, 네, 그래서 이제 배우들마다 애드립도 조금씩 달라요. 그럼 각기 또 다른 공연을 보는 재미도 네네네네.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자, 아들 딸 역의 어린이 배우들하고 참 연기를 대단하죠. 많이 하셨어요. 너무 잘하던데 예, 어떠셨어요? 진짜 대단하죠. 우리 그 저기 리디아 역할로 나오는 네네. 두 친구가 있어요. 설가은이란 친구 있고 김태희란 친구가 있는데 아, 진짜 대단합니다. 맞아요. 예.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한국 뮤지컬의 미래가 저 친구들한테 확 보인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운데다가 연기까지 너무 잘하고, 잘하고. 예, 평소 생활도 대단합니다. 예, 아주 인사도 잘하고 다니고 아주 건강하고 참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한 초등학생 이게 전체 관람가인가요? 네, 8세 이상. 8세 이상 맞아요. 네. 초등학생들부터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율리아나 문님이 네. 저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성화 배우님 캐스트로 N차 관람을 했대요. 루프 스테이션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기계가 굉장히 다루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냐고. 야, 루프 이거 스테이션 어려워요. 뭔가요? 네, 루프 스테이션이 뭐냐면 루프라는 것이 무한 반복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이크에다 대고 뭐 하나를 이제 뭐 말을 하면 네. 그 버튼을 누르면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네. 거예요. 그걸로 그 빅박스를 하면서 네. 이제 랩을 하면서 하는 씬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매일 이제 연습을 하면요. 네. 예를 들어서 11시 연습이다. 그러면 9시에 와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탭댄스 연습을 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루프 스테이션 연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탭댄스 그 정도로만큼의 그렇게 공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게 살짝만 잘못 건드리고 살짝만 늦게 건드려도 박자가 완전히 어긋나거든요. 아, 진짜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랩까지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복화술 있잖아요. 네, 네, 복화술까지 해야 돼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컴비네이션을 하다 보니까 극한 직업이에요. 정말. 예, 진짜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웠고 네.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연습이었어요. 하지만 또 보는 저희는 또 재밌더라고요. 여러 네네네네. 가지를 보게 되니까. 예. 근데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관객분들 신기하기도 하시고. 진짜 그러니까. 고생이 많아 보이시거든요. 볼 때도 그러니까 네. 정말 박수를 절로 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공연이. 이 작품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지인들이 와서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아, 성화야 너무 잘 봤어. 아, 예, 고맙습니다. 너 정말 너무 잘하더라. 와, 어쩜 그렇게 재밌게 하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야, 너 진짜 힘들겠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 들으면 이렇게. 뭐 괜찮은데 네.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재미는 없었나요? 아니요. 너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빵빵 있어요. 터진 뮤지컬이 처음이었어요. 네, 관객들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특히나 제가 이제 할머니로 딱 변신하자마자 예,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막 완전히 물이 그냥 확 올라오죠. 전 약간 공연을 보는데 팬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팬분들이 와 드디어 정성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네. 할머니가 딱 됐을 때 네네. 이거지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예.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하고 왔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커피경님이요. 많은 네. 작품을 하시잖아요. 그 대본 다 어떻게 외우시냐고 혹시 실수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전 뭐 대사 실수한 적은 많이 없는데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이 가끔 하얘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가사 하얘지면 방법이 없어요. 뮤지컬 배우는. 어떻게 네, 그냥 딴 걸로 알아서 지어야 돼요. 네, 그냥 거기 맞게. 근데 그 지어지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외계어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도 있죠. 또 그거에 또 재밌죠 저희는. 예, 네, 아 정말. 그러면 이제 뒷골이 쭉 뼈쓰면서 근데 그 데미지가 한, 네. 한 2주는 많은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처럼 네.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또 너무 또 재밌게 하셨겠죠. 근데 그 데미지는 그 무대 위에서 해소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네.
방법이 없습니다. 네, 혜인님이요. 근데 일부러 애드립을 자제하신다고 들었대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아, 저는 그 이 뮤지컬 무대 예술이라는 것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철학에 따라서 다른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는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내가 대사를 정확하게 끝내줘야만 이 다음에 무대가 움직이고 음악이 들어오고 상대방 대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면 안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바뀌면 상대방이 당황하거든요. 당황하죠. 네네. 당황하지 않는 배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무대 위에 어떤 권태기에서 벗어나고자 약속되지 않은 대사를 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네,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죠. 다만 연습실에서는 정말로 많은 애드립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첫 공 때 좋은 애드립으로 완성이 돼서 대본화 시키려고. 예, 그래서 뭐 애드립을 연습실 때 많이 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연습을 해서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철학이고요. 아. 네, 그것이 좋아하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계시고 네.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도 계시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애드립을 이렇게 대본화를 하셨군요. 네네. 2453님이 뮤지컬 오디션을 볼 때 지금 이 순간 이 노래 피아라고 하셨대요. 아 공감이 가는데 그럼 어떤 노래를 부르실 거냐고. 지금 이 순간 진짜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 대학교 다닐 때도 정말 많이 부르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게 뮤지컬 오디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유명한 뮤지컬, 굉장히 좀 뜨는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러 굉장히 많이 오세요. 네네. 한 1,000명 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심사위원들이 1,000명의 노래를 들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근데 한 200명, 300명을 이렇게 보면 이제 지치잖아요. 그럼요, 사람인데. 근데 그때쯤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순간 딱 이렇게 하면 네.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네. 제 앞에 네. 참가자였어요. 동해물과 애국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 야, 특이하다. 신선하다. 좋다.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심사위원한테 물어봤었어요. 네. 공의를 하고 하면서 어땠냐고. 오.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물과 백두산 그 이 애국가는 네. 그냥 좀 이렇게 좀 가슴을 울리죠. 가슴을 울리고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예. 네. 자기도 하면서 네,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애국가를 불렀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접해보지 않은 아주 신선한 예, 그분들을 재밌게 하는 새로운 해석의 노래를 불러주시면 네. 예. 좋을 것 같군요. 네. 네. 아유, 너무 공감이 가네요. 아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라고요? 네, 네 우리는 광고 듣고 네? 벌써? 와서 네,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 예, 그렇군요. 네. 예.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유나님이요. 정성화 배우님 팬이 된 지 12년 됐대요. 16년의 퇴근길에서 제가 취직했다고 했을 때 부모님보다 좋아하셨대요. 너무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토닥여 주셨다고. 2016년에. 네, 지금이나 그제는 정말 멋진 분이라고 또 하셨네요. 아, 네. 취직한 곳에서 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네. 11월 6일까지 이어지는 뮤지컬 미세스 다우파이어 이야기 했는데 기다리고 계실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재밌기도 하지만 네. 여러분께서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작품성, 재미 완전히 여러분께 보장해드리는 네. 네, 그런 작품이라서 이제 좀 빨리 끝나는 게 아까워요. 네, 맞아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꼭 끝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 네. 뭐 라디오 방송 와서 그 이제 뭐 방송만 하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만 이렇게 재밌게 와서 좋은 분하고 얘기 나누고 간 것 같은 게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아유 아유. 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유 네. 저도 너무 팬이라 너무 뵙고 싶었는데 저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스 스타파이어의 배우 정성화 씨였습니다. 끝곡은 네. 양희은 씨의 보물이에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삶이 조금 지치고 이럴 때
듣는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되게 네.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뭐 언제든 들으면 위로가 되는 곡. 네. 들어보세요. 네, 네. 우리 같이 들으면서 내일 신의 초대석은요. 영화 늑대사냥의 장동윤 배우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